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20%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20%의 의석을 갖는 것, 이것이 민심이자 정확한 선거 구도일 겁니다. 물론 실험실 속에서만 가능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념에 가장 근접한 선거 제도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이것을 명목상으로는,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했다 함은 그냥 써놓기만 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진통 끝에 혁신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정의당과 손잡고 변화, 개혁, 진보, 진영 모두를 묶어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게 제1야당이 한국 정치사에 기여하는 길일 것입니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선거구 획정은 적어도 10월 중순까지는 매듭져야 합니다. 남은 한 달간 제1야당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16일 수요일 이강윤의 오늘 잠시 후 시작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